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제가 MVP 다이아를 두 캐릭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숏먼치와 함께 말이죠.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 다이아를 달게 되면은 월2에 바로 매포 18,000원과 무한 물약, 물약값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텔레포트 5분짜리 쿨타임이죠. 이용을 할 수 있고요. MVP 뿌리기, 현재 한 50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거 같고, 매소로. 그 다음에 MVP 경쿠, 메가폰 5개, 문파 3장,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씩 돌기 때문에 900원 할인의 혜택까지. 그리고 공마 버프, 명예 훈장 1만짜리, 드림 브레이커, 부캐 무릉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심신 수령관, 훈장 칭호,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어떻게 하냐. 네이버 계정 같은 경우는 월 초에 할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할인시키면은 12,600원이 되는데, 월 초에 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 위에 무슨 할인 막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쿠폰 받아서 할인받는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 할인받으면 12,600원 정도 된다. 그리고 30만원짜리 핸드폰, 문화상품권 10만원, 나머지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캐시 충전이 되고, 넥슨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팀캐시, 해피머니 상품권 등 다양한 이제 홈페이지의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하는 원리는, 자, 각종 쇼핑몰 들어가시면은 문화상품권이라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문화상품권 10만원짜리가 9만 500, 도서가 97,200원, 해피머니 97,200원, 팀캐시 95,000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 할 시 32,600원에 9,500원을 더한다. 그럼 42,100원이 됩니다. 그럼 45만 충전을 했을 시 407,9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45만원 썼을 때 마일리지를 0.5%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22,500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달 물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트럴 UR팩 한번 보도록 하시죠. 뉴트럴 UR팩하고 뉴트로 큐브팩, 원더베리, 이 세 개의 중점 이벤트 사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직접 봐야 이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측으로 보내고, 자, 류알팩, 류알스타일을 검색하면 나오죠. 류알스타일, 현재 4.4 정도 최근가로 되어있고, 최근 팔린 것만 볼까요? 4.4 정도의 패치가 되어있죠. 류알팩 4.4억에다가 이게 하나 더 주지요. 뉴트로를 줍니다. 뉴트로 2.4 정도 플러스 2.4억. 다음에는 큐브팩이 있지요. 자, 최근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큐브 6개짜리 2.05. 그 다음에 에디셔널 큐브 1.84. 그 다음에 레드 큐브 1.189. 1.18로 합시다. 그 다음에 유토로를 이것도 2.4. 다음에 원더베리, 원더베리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3억 정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자, 가격은 다 나와있지요. 자, 이걸 다 더합니다. 4.4 더하기 2.4, 6.8억. 다음 2.05 플러스 1.84 플러스 1.18 플러스 2.4, 7.47.
다음 그냥 식사 먹이군요. 자, 대강 4,000원에 1억 정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비유라 해 보시면은 누가 봐도 계산을 굳이 안 해도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대신에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자, 위스베이 원더베리를 한번 보시죠. 팔린 가격, 팔린 날짜. 다 오늘이지요. 26일. 그 다음에, 류얼 스타일. 류얼 스타일 다 26일이지요. 큐브. 큐브는 날짜가 넘어갑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수요량과 물량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더베리. 현재로서는 최고의 고가를 달리고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48,600원으로 13억까지 얻을 수 있는 현재는 이제 원더베리가 제일 좋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만원을 충전했을 때 22,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는 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해야겠지요. 안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할만한 거, 성형 같은 경우는 2450원에 마일리지를 포함해서 살 수 있죠. 30%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카르마 4130원 한번 보시지. 카르마의 가위.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이거 나중에 하고. 카르마의 가위, 1.1 정도 되지요. 1.1억. 4,130원으로 1.1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큐브 같은 경우는 860원이지요. 840원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에딧, 블랙큐브. 4,150만원인데 살 때는 1,540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네네. 요 정도였으면 어떤 물품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마 레드 큐브 한 개짜리입니다. 한 개짜리. 블랙 큐브 한 개짜리. 에디셔널 큐브 한 개짜리.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믹스 염색같이 트렌디 류얼. 요런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 자, 45만원을 충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할인 혜택을 42,100원. 그래서 40만 7,900원을 되지요. 맞지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포 18,000원, 그죠? 그리고 원더베를 13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몇 개 살 수 있지요? 원더베리가 얼마냐? 48,600원. 45만원 나누기 48,600원. 9개 정도 살 수 있네요. 9개. 9개. 그러면 437,400원이죠. 그럼 남은 게 얼마야? 12만 600원. 12,600원이 남죠. 그럼 13 곱하기 9, 117억. 그죠? 117억. 12,600원 대강 살 수 있는 걸로 계산해보자. 카르마의 가위가 4,100이니까 3.3억 더해서 120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자, 120억으로
120억이 40만 7,900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게 수수료 까고 그렇다 쳐도 매포가 있으니까. 매포가 이제 그래도 한 4억, 3억,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수수료 치고. 그럼 남는 돈 120억 플러스 각종 다이아 혜택들 아시죠? 네. 그리고 마일리지 22,500원? 맞나? 아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아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아 없습니까? 오케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